바르는 것부터 찍었지. 야, 유튜버 다 됐다 진짜 누나. 지금 누나 그 구독자 몇 명이지? 10만 조금 넘었어. 전업이야? 그러면 유튜브만 하는 거야 지금? 아니야 아니야, 전업은 아니야. 그럼 뭐 다른 회사를 다니면서 하는 건가? 예전에는 이제 내가 은행원이었었는데 이제 같은 은행에 다니다가 아, 옛날 얘기네. 지금은 퇴사를 하고 내 사업자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남편이랑 같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야, 그렇게 이게 엔잡으로 해서 10만인데 우리는 접어. 우리 접어, 그냥 접어. 누나가 전공이 뭐였지? 나 공대 나왔어. 그럼 공대 다녔으니까 IT 직무 지원했었어? 아니, IT 아니고 그냥 일반 해문직으로 했어. 내가 전공한 거는 또 환경공학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 난 내가 본 동기들은 다 그 IT 직무 아니면 공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다들 특이하다고 얘기는 했어, 주변에서. 왜 은행에 지원했어? 왜 지원했겠어? 취업 안 돼서. 그렇지, 뭐라도 지원을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은행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그 비슷한 시기에 은행에 들어간 경제학과 선배가 있었어. 남자친구? 남자친구 아니야. 그 오빠가 이제 나한테 너 은행 써봐. 그 오빠도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였는데 그래서 뭔가 머릿속에 좀 박혔었던 것 같아. 나도 은행 써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막연하게 가지고 준비를 했더니 됐어! 아주 근데 신기해. 환경공학은 내가 봤을 때 은행에서 전혀 메리트가 있는 학문이 그런 전공이 아닌데, 그치? 나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공대 출신을 더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는 있는 것 같기는 해. 왜냐면 이제 부동산이나 대출 관련된 것들을 하게 되면은 건축이나 뭐 토목 쪽 이런 지식들이 필요하기도 하잖아. 근데 그런 거 외에도 은행은 사실 전공이랑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 은행에서 가장 많이 공부를 하는 게 이제 법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잖아. 업무 기준이랑 뭐 은행법, 금융 이런 것들이 다 법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맞아. 많은데 공대에서도 법 공부를 하거든. 법규 이런 것들, 자격증 볼 때도 항상 이제 우리가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공학적인 설계도 있긴 하지만 그거에 따른 이제 법을 알아야지 우리가 설계를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아, 진짜 은행 들어가면은 막 나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만 일할 수 있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러면 진짜 일반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조금 교육해서 하는 거잖아, 그치?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럼 누나 자격증 있었어? 증권 투자 상담사 하나는 있었어. 증투사. 거의 운전면허 필기 수준의 난이던데 그거. 근데 난 그게 되게 어려웠어. 난 처음은 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럼 증투상 하나에다가 그 공대 전공에다가 그럼 뭐 학점은 뭐 몇이었어? 학점이 내가 별로 안 좋았어. 4.3 만점에 3점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걸 얘기하면 뭘 얘기하려고 그랬어? 아니, 내가 예전에 그 은행에 있었을 때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취업 설명회 같은 거를 한 적이 있었거든? 거기에서 이제 스펙들 얘기를 하는데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 누나 퇴사했잖아. 난 다 말했어. 나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러면 뭐가 누나가 메리트가 있었을까? 내가 은행에 딱 세 군데만 썼거든? 근데 세 개가 자소서가 다 붙었어. 그리고 최종으로 두 개가 붙어가지고 골라간 거야. 이야, 진짜 나도 애초에 그 공대 가기 아까운 인재네. 아니야. 공대에서는 나를 다 떨어뜨렸어. 내 전공 관련해서도 나도 당연히 썼지. 근데 다 떨어지고 진짜 은행만 붙는 거야. 근데 나 같은 애들이 있더라고. 은행을 여러 개를 한 번에 붙는 애들이 많더라고. 은행에 좋아하는 인재가 있나 보네. 그래서 내가 처음에 붙었던 데 연수원 생활을 하다가 두 번째 발표가 났잖아. 근데 그 당시에 같이 붙은 애들이 되게 많았어. 그 첫 번째 은행 연수원 안에서? 어. 와, 신기하다. 신기하더라고. 응. 그 첫 번째 은행이 어디였지? 지금 합쳐진 곳이야. 합쳐진 곳이야? 좀 외국이랑 갈래? 누나가 생각했을 때는 뭘 때문에 두 개 다 붙은 것 같아? 면접은 내가 항상 볼 때마다 아, 내가 면접 잘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은 항상 받기는 했어. 어떤 질문에서 어떤 답변을 했길래 그렇게? 질문에서 막 답을 하기보다는 은행 면접 같은 경우는 되게 특이했던 게 지금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1박 2일 면접이 되게 그래 금융권은 보통 일반적이었어. 1박 2일이잖아 그치? 그게 일반적이었는데 면접 볼 때도 그랬고 연수원에서도 그랬고 좀 이렇게 즐겼던 것 같아. 근데 애들 뽑힌 애들 보면은 다들 되게 비슷해. 약간 되게 유한 성격의 친구들이지 않았어? 오빠 빼고? 아니 너무 약간 집합적으로 연수를 하잖아. 단체 생활 위주. 맞아. 이런 게 좀 힘들거나 그러지 않았어? 나는 단체 생활이 되게 재밌었어. 아, 그게 또 잘 맞아서 나를 뽑았을 수도 있겠다. 일단 체력이 좋고 힘든 거를 티를 잘 안 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진력 이런 거? 티를 안 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얼굴이 거의 아, 그래서 좀 예뻐해 주셨나? 얘가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힘든 내색을 안 보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좀비같이. 그럼 그 외국 통화 특화되는 그런 쪽이랑 그 다음에 택한 또 한 사람이 한 왜 두 번째 걸 택한 거야?
내가 욕심이 조금 많은 편이어가지고 지금도 욕심이 되게 그득그득하긴 한데 딱 나와. 이제 두 번째 은행이 좀 더 빡시다고 나는 당연히 알고는 있었거든? 근데 왠지 모르게 빡신 곳에 가고 싶었었어. 괴롭힘 당하고 싶어. 여기에서 내가 성공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첫 번째 은행은 나보다 스펙이 훨씬 좋고 유학파였던 동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용이 꼬리보다 뱀의 머리가 되게. 이게 지원자는 사실 여성 지원자가 많은 거 알지? 여성 지원자가 많겠지. 나는 은행에 가면 당연히 여자가 많은 줄 알았어. 근데 합격자는 별로 없잖아. 합격자는 거의 8대 2 수준? 강한 체력을 요구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런 여자들... 부분을 어필하는 게 좋겠네. 일단 좀 씩씩한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애들이 전반적으로 다 씩씩해. 맞아. 아니 그리고 나도 스터디를 좀 해봤지만 은행권 그 면접 취업서에 하면은 나랑 같이 준비한 여자애들이 이렇게 말을 엄청 잘하는 애들이 있어. 맞아. 오히려 남자들은 막 덜 떨어지고 막 나는 그래서 아 얘네랑 같이 면접 보면 100% 떨어진다 했는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따로 보잖아. 맞아 맞아. 여자 따로 남자 따로 보니까 와, 오빠는 여자들은... 다행이라 생각했겠다 오히려. 그래서 여자들이 더 힘든 거야. 잘하는 애들끼리 모아놓으니까. 나는 그때 충격을 먹었거든. 나는 그런 사전 정보가 없이 갔는데 남녀로 분리를 해놓더라고. 맞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들어갔거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말을 진짜 너무 끝내주게 잘하고 말도 진짜 빨리하고 머리 회전도 너무 빨라.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렇다고 은행 들어오는 막 내 여성 동기들이 말을 막 엄청나게 잘한다고 그런 애들은 아니야. 되게 좀 진짜 순박하고 완전 전문적인 용어 뽑는 애들은 잘 없어. 맞아. 남자고 여자고 이거는 구분 없이 진짜 좀 회사에 잘 어울릴만한 그런 사람들을 뽑는 것 같아. 그럼 누나가 이제 연수 끝내고는 일반 이제 영업점에 갔을 거 아니야. 힘들지? 엄청 힘들었어. 나는 사회초년생이 모두 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긴 하겠지만 그때 사회초년생들은 진짜 개념이 없거든. 나도 진짜 개념이 없었고 그게 욕이 아니라 진짜 개념이 없는 거야. 특히 은행 같은 경우는 일반 고객들을 상담을 하기 때문에 그 고객들한테 자세를 낮춰서 이제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이게 돈이랑 관련돼 있다 보니까 자칫하다가는 손님들한테 기분이 정말 나쁘게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 연수원에서도 막 고객 대하는 매너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가르치잖아. 맞아, 시스도 배워줘. 엄청나게 강하게 하고. 맞아, 맞아. 나는 그걸 왜 하나 싶었는데 그걸 해야 돼. 웃는 거! 웃는 거 연습하는 거 기억나? 이렇게. 웃는 걸 우리 그냥 진짜 하루 왼종일 웃는 것만 했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서가지고. 그때 생긴 지금 알이 아직도 안 없어졌어. 아직도 알배겼어. 계속 이러고 있잖아. 그래서 약간 풀어지면 지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잖아. 그리고 나도 맞아, 이제 은행 와서 처음 일하는데 이게 바로 실전이잖아, 그치? 맞아, 바로 실전이야.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 내가 쓴 문서를 뭐 윗사람이 봐주고 뭐 위로 올리고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바로 그냥 고객이랑 내가 마주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고 실수를 하는 순간 진짜 너무 손이 덜덜 떨리고 키보드도 못 칠 정도로 여기가 한 달 만에 누리지더라고. 아, 안 빨았어? 아니 빨았어. 그건 안 빨아서 그런. 그럼 누나 은행 지금 다니면서 어떤 일 했었어? 딱 발령 받자마자? 원래는 상담 창구에서 근무를 하게 돼 있어. 그치 나도 상담 창구 있었으니까. 모든 직원은 이제 IT 직원이어도 영업점에 들어가서 근무를 했었잖아 우리는. 근데 상담 창구 뭐 아니면 뭐 기업 소호 창구 이쪽으로 막 들어가게 되는데 나는 VIP 창구로 들어갔어. 저 안쪽에? 방에. 그 지점이 되게 빡센 지점이어가지고 전국에서 퇴근 2등으로 퇴근을 두 번째로 가장 늦게 하는 지점으로 업무량이 진짜 많은 지점이었구나. 정말 유명한 지점이었는데 다들 이제 남자 신입직원이 올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자 신입직원이 온 거지. 어쩔 수 없이 일단 VIP실로 들어가서 먼저 시작을 해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붙박이가 된 거야. 아니 근데 진짜 그 은행 분위기 자체도 남자 직원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나도 내가 그만두고 내 후임이 여자 직원이 들어왔었다? 근데 내 옆에 내 한계수 높은 그 누나가 하나 있었어. 나보다 동생이야. 근데 누나잖아. 나보다 한계수니까. 근데 그 여자가 갑자기 신입 직원 들어오는데 갑자기 여자 직원이 딱 들어오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이거 들어오는데 딱 보자마자 이런 진짜? 아이고